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투 이 초기에 참 큰 승리를 경험했고 또 이어지는 혹독한 패배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서의 기적적 승리를 맛보았고 아이성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도 또한 경험했죠. 그러면서 아마 그 패배에서 좋은 양약을 얻은 것 같은 많은 교훈을 얻고 그들의 삶에 아마 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을 것이고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시련이구나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겪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안타까운 것일 겁니다. 잘 배우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옛날 고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잘 관리한 사람이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많은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일명 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은 항상 무엇이냐면요, 큰 승리 이전에 수많은 실패들을 잘 관리하고 극복한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고난을 피해가고 싶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그냥 스스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면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면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넘어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에는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느니라,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 때문에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잠언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선용해서 우리 실패를 잘 관리할 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 남태평양의 이 섬에 보면은 가끔 그곳에 큰 파도와 바람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어선들이나 어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출어를 포기합니다. 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는 도무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려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이죠. 서퍼들을 보면은요, 그 바람이 더 커지고 파도가 높아질 때 오히려 그때를 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온 기술은 그 파도를 뛰어넘는 기술, 그 바람을 타고 그 파도를 위를 질주하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실패, 고난의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기술을 배워서 발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자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자세죠. 그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실패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실패 앞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그 실패 앞에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도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그 문제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핑계하거나 아니면 어디 숨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 문제의 정면으로 다가갑니다. 앞서 여호수아 7장 6절에 그들의 자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의 실패를 자인하고 그의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 나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패가 자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 책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요,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죠. 자신이 뒤집어쓰고 엎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문제 직면하는 용기가 있으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지나치게 자책하면요 자학이 되고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또 누군가 주위에 문책할 사람을 찾아서 그를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책임 전가가 되고 그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못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명백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침몰이란 큰 사건 사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덮으려고 했다가 더 크게 부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것을 근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갈 때 오히려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해서 철저히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고 우리 안전관리가 바뀌고 해야 되는 매뉴얼이 생기고요, 사람들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럼 멈춤 표시로 보면 안 됩니다. 끝이다, 스톱이다, 혹은 유턴 표시로 봐도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속도를 줄이고 멈추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갑자기 멈춰설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이전에 하프타임이란 말이 많이 이제 유행했고 그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인생의 중간에 잠시 멈춰선 그 지점에서 다시 코치의 말을 듣고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잘 점검한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역전도 가능하고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멈춰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 듣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룹니까? 이 실패의 깊은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패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그 문제를 다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드러난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뿌리 뽑아 근절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였을 때에 그 문제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나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거기서 끝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되는 지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다시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 실패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 앞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죠. 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금성을 들려주십니다. 거듭하여 기회를 더해 주십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간의 가장 큰 패착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속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지르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늘 실패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기회를 주시죠. 타락한 다윗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그에게 더불어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속히 타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세 번의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자 된 정의를 우리는 다시 내려야 됩니다. 실패자는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 끝에 포기했기 때문에 진짜 실패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포기하기 전까지 실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확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떨쳐버려야 될 감정이 생겼어요. 8장 1절에 보면은요, 먼저 그렇게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할 것도 못합니다. 주어진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체 반응은 그렇습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고 당황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반응이 있죠. 아, 그러면 평소 쌓았던 모든 실력도 준비된 것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 앞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이라 불리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 앞에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에게 그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마귀가 주는 두려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야 이 악한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두려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확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 24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계획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참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라니.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할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엎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재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십니다. 올 한 해도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굳은 결심으로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잠시 넘어졌지만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겠다.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계속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이제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약속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죠. 오늘 보면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여기서 여리고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더불어 선물도 더해 주십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 예비된 축복 있는 전쟁터지요. 패배를 딛고 일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만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은 그들에게 축복이 예비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고 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나머지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 주어지는데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 실패를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자, 아이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전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을 돌고 소리치는 어떤 이상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전형적인 군사 작전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바로 매복 작전을 지시하시죠. 8장 3절 4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리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데 잘 보면은요 아이로 올라갈 때 용사 3만 명을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 눈으로 쓱 봤을 때 어땠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능히 승리할 겁니다. 여기서 3천 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큰 편으로. 그랬다가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참 교만한 눈으로 보기에는 그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명을 매복하라. 그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견고했고요. 백성들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예전에 성은 주로 고지대에 져 있어가지고요. 아래쪽에서 공격할 때 10배 이상의 수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성을 바라볼 때 이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잘 준비된 성이다. 매복 군사만 3만 명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방심했었는가. 하나님은 매 순간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승리의 방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제 승리했던 그 공식이 오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참 듣도 못한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매번 시간이 계속될 때마다 어제 일이 오늘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새로운 일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부딪힙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 만나셨는데 각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베드로 요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밤에 그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에야 주님의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참 다양한 상황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어제 받은 은혜, 어제 얻은 성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제기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이제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긴장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처음에 전쟁할 때는 아이성 갈 때는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리고에는 그렇게 긴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찾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비결이다.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올라갔다고 기록해놨죠. 이전에는 3,000명만 보내고 그는 거기를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참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8장 18절 보면은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단창으로 작전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 따라 그의 손이 움직이고 단창이 가리켜질 때에 그들이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하나님 음성 따를 때 최선의 순간에 최적의 전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승리 후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전투 전에는요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명령했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8장 8절 보십시오. 성읍을 취하거든 불사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에는요 가축과 누락질한 것은 탈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축복의 비결임을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쟁은 승리한 이후에도 그는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제일 승전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간 겁니다. 8장 30절 보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리고 성공 때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지시 혹은 그 전쟁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놓쳤습니다. 아이성 전쟁 때는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승리 후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주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8장 32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합니다. 새겨놓았습니다.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뼈 아픈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딛고 성공을 했을 때 다시 긴장을 풀거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을 때 이 전쟁에 승리했고 앞으로의 싸움도 주의 말씀 따를 때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에 따르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실패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한순간 방심해서 넘어졌던 그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전진해 나갈 때에 실패를 딛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회고해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잠시 거기에서 실패해서 멈춰 있거나 혹은 돌이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잘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내년을 계획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졌건 주어지지 않았건 오늘 사무총회 때도 여러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빠지고 넣고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난 충성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 없으면 없는 일을 만들어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게 보인 것은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내게 보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흥하지 못하고 더 부흥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해를 열어주실 것인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새로운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